원, 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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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아우, 쉣. 새로운 거 좋아하면 되지 뭐. 네, 됐어요. 반갑습니다. 저 오갱민? 강민? 강민님. 예, 세줄 치는 거 조금 약해요. 예, 그렇게 제가 좋고 그렇게 뭐 사랑하고 그랬으면 팬가입을 하셨겠죠. 앞뒤 다른 사람아. 팬가입도 안 하고 죽었나? 무슨 뭐몇 줄을 치는 거야. 반갑습니다. 알파 메일의 삶 오늘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농노 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보고 싶었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 와우.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오늘은 성접창단 있어요, 여러분들. 예.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로 가도록 할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깜빡해놓고 안 했더라고요. 예. 아이고. 예? 맥그리그. 빠담빠담 정우성 빙의해서 사과해요. 나한테. 아, 잠시만요. 코트님 안녕하세요. 버스킹이요. 월미도 말고 서울에서 해주시면 안 되실까요? 여자들이 가기엔 위험해서요. 유. 뭔 쥐약 처먹은 소리세요, 마일님. 방송 매일 같이 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일님 좋아했는데 이기적인 소리를 하시네. 월미도 말고 어디서라고요? 월미도는 뭐 여자가 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마일님 뭐야?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 일단 나한테 화났어요? 왜 나한테 화났어요? 그래요? 나잘 모르겠어요. 그쪽이 나한테 화가 났는지 내가 그쪽한테 입 맞춘 게 그쪽한테 그렇게 화날 일이에요? 난 머리가 모자르고 멍청해서 아까처럼 당신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김 선생님 말하는 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빙빙돌려서 말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가 헷갈리지 않게 말해요. 내가 싫어요? 그래요? 나한테 한 행동 다 동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한테 입 맞춘 거 가지고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나는 그쪽이 좋은데 그쪽은 내가 싫으니까 싫어서 미안하다고 그쪽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이런 아이 느낌이었지. 뭐야 이거. 이걸 왜 시켜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노? 예? 이게 뭐노?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그래 하던 얘기는 마저 합시다. 아니 근데 왜 월미도 말고 왜 나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월미도에서 뭐안 좋은 추억 있어요? 돈 뜯기신 적 있어요? 아 궁금해 진짜로. 왜 월미도에서 버스킹 하지 말라 그러지? 혼자 가면
위험하대요. 혼자 가기가 위험하다고? 들었대요. 누구한테 들었다고? 예. 아니 아무리 마개인천 마개인천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겁이 많으시다. 약간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셨어요? 마유님?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마유님은 좋겠어요? 개그 세령이 남미나 멕시코 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키우키우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라. 아 요건 하지 말고. 드립으로 한 말이면 뭐 인정이고. 영화 조커 개 개성현 김정은 하주연 부정은 맥그리거니 왜 이런 걸 시켜요? 어디에도 언제 하는데? 이따가 할 거예요. 오늘 할 거예요. 방제 바꿔 놓을게요. 와, 내 노력을 알아주는 시청자가 여기 있다. 코영 오늘 바이크 운전하는 고맙습니다. 우리 준호님 너무 감사합니다. 준호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바이크 운전하는데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피곤할 법도 한데 언제나 11시에 키는 이 노래하는 코트라는 BJ의 성실함 이걸 굉장히 높이 산 거죠. 진짜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10회나 11시에 어디에도 한 다음에 언제 하냐고. 입 다무세요 니마. 제가 할 때 하는 거니까. 예, 팬글 고맙습니다. 월미도 가서 보고 싶지만 아쉽지만 버스킹 방송으로 보겠습니다. 매 월마다 별풍 쏴드릴게요. 아이 마일님 월미도를 왜 못 오는데요? 얘기를 해봐요. 월미도가 그렇게 무서워요? 인천이라는 곳 자체가 약간 좀 지구에서 인도 같은 느낌인 건가? 우리 마일님한테는? 아니 나 이번 달에 저기 버스킹 방송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콧박이들 얼굴도 볼 겸 뭐 내가 취미가 바이크라서 맨날 바이크 타는 팬들이랑만 존목질 한다고 사실 여러분들이 좀 볼멘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 버스킹을 좀 하려고 버스킹 하면은 그래도 이제 다들 실제로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정모의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월미도로 못 오시겠다 그러시네. 인천 나도 안 가고 싶긴 하다고. 인천이 그 정도였나요? 형님 오늘 담양 가셨습니다. 안 갔어요 담양. 네, 왜 담양을 왜 갔냐고 물어봐요? 담양은 엄청 먼 곳이잖아요. 전라도 쪽 아니에요? 전라도 담양을 제가 갔다 왔다고? 저 씨발 저한테 관심이 1도 없으시네. 아니 7시간 전만 해도 내가 방종하고 저 바이크 타고 코순이 데리고 그 1박 2일 방송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씨발 풀영상 채널도 안 보고 무슨 그딴 소리를 해요?
라고 할 뻔?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맞죠? 하하하. 가고 싶은데 가족과 지인들이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셨다고. 월미도가 형아 오늘 국민이 골 넣으면 500개 남이 해주는 미션 기억이여? 그치. 오늘 뭐 저 축구 경기 있나요? 토트넘? 후스퍼? 그래 마일님, 그럼 마일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서울이에요? 아니 마일님이 그래도 여자 시청자거든. 코순이거든. 여기가 멕시코냐고요? 마일 괜히 친색이야. 마일님은 항상 채팅 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진지하시고 그래가지고 장난을 일도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되게 진짜 좀 우리 방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짓궂고 그런 유쾌하고 그런 거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정서의 채팅인데 마일님은 항상 좀 약간 진지한 채팅 위주로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하는 첫 마디가 월미도 말고 다른 데서 버스킹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인천은 너무 위험하대요. 귀엽네. 약간 저분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셨나봐요. 근데 마일님 내가 얼굴을 또 봤잖아요. 그럴만해요. 곱게 자란 것 같은 느낌 확 들더라고. 마일님이 24살이었나요? 버스킹 말고 콘서트 하자. 콘서트? 그거 내봐죠. 예. 콘서트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근데 코트한테 까였잖아. 까인 게 아니라 24살은 내가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한 거죠.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28 정도 나이? 27, 28? 딱 그 정도 나이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아이 그놈의 하경이 하경이 언제까지 하경 얘기할 거예요? 네. 아이 그리고 저 뭐야 그 이잉이랑 합방할 때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 게시판 저 카페에다가 뒷결이다 아니다 뭐 오늘 뭐 공능제다 뭐 세상에 이렇게 추할 줄이야 하면서 여러분들끼리 아주 뭐 방송 후기를 굉장히 제 기분이나 이잉이 기분이나 이런 것들 전혀 배려 안 하고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사람들이 참 팬이라시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제 3자도 세상에 저렇게 말이 안 하겠다면서 굉장히 카페 보면서 좀 상처받았습니다. 말씀들을 좀 너무 막 하셔가지고. 예. 라라랜드 뭐예요? 라라랜드? 라라랜드가 뭐예요? 나 너무 과몰입하시는 것 같아. 합방을 하면 굉장히 과몰입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코트님 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사랑하는 연인 대신 내 맘 모르겠어? 나 정말 널 위해서 내가 이게 뭐노? 이상한 거 그만 시켜! 코트 안 파보네. 지벌 부럽네. 아 이런 거 좀 그만 시켜. 씨. 아니 BJ 중에 리액션 이상한 거 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 같아. 정상적인 거 좀 시켜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님. 그러니까 이상한 걸 되게 많이 시켜. 집에 와가지고 이잉이랑 이잉이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잉아 그러면은 저 밥 다음에 먹고 그래 또 뭐 언제 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우리 볼 수 있겠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저 뭐야 택시 태워갖고 집에 보냈어요. 보내고 저희끼리 흠이랑 랄프랑 저랑 셋이서 낭맨 빨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7시 몇 분 됐더라고. 또 잤어요. 그랬더니 10시 40분 됐더라고. 10시 40분 돼가지고 몸무게를 재니까 115kg예요 1kg 빠졌어요. 1kg 빠졌습니다. 이인이는 생방 중에 마른 사람보다 코트 같은 퉁퉁한 사람아 좋다는 거 보면 진짜 좋아하나 싶더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세상에 뚱뚱한 남자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덩치 있는 남자를 좋아하겠지. 그냥 뭐 립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예. 사람은 우월한 유전자에 끌리게 돼 있다고? 그게 맞아요? 그럼 저는 저는 유전자가 그러면은 저 열성 유전자고는 열성 유전자네요. 여러분들은 우성 유전자고. 은근히 공 같은 마동석 스타일 좋아하는 여자들 은근히 있군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카페에다가 상상의 나래를 쓰고 그렇게 과몰입들 해가지고 무슨 합방만 하면은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형 나 악성 우결충인가봐 고인돈버. 그래 이상한 악성 우결충들이 많긴 하네. 막 분석을 하고 자 봐봐 얘들아. 근데 뒷결 혹은 너의 코트가 애초에 어 그 박투어를 잡은 이유가 뭐겠냐? 그거는 둘이 사귀고 있다는 증거야. 이 돌대가리 새끼들아. 어? 이 연애 전문가인 나로서는 이 남녀의 어떤 그런 행복 양상을 봤을 때 코트는 분명히 뒷결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바보같이 속는 부분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댓글에다가는 어? 야 정말 코박이들 연애 못해본 새끼들 정말 많다. 무식한 새끼들. 야 코트랑 이잉이는 특히 있잖아. 코트한테 마음이 1도 없어. 1도 이 무식한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좀 다르게 보는데 코트는 꼬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잉잉을 꼬셨을 거야. 하지만 코트는 내가 봤을 때 9년 동안 방송 봐준 여자 시청자라고 하니까 뭔가 거기서 연민의 감정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광대 모드가 되고 이잉이 앞에서 정떨어지는 온갖 추악한 짓을 다해서 정을 떼내려고 하는 뭔가 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어떤 적신호를 주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이 개지랄들 해놓고 세상에 글을 야... 내 팬카페인데 내가 글을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아니 인방겔이나 팬코도 그렇게 글 안 쓰겠어요? 왜 그렇게 글을 그렇게 저 상처받게 쓰세요? 전 사람이 아니에요? 전 남자가 아닙니까? 전 수컷이 아니에요? 유사 수컷인가요? 아 어떻게 그렇게 글들을 그렇게 예? 밉게 써요? 상처받게 저 상처 존나 받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방송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이인이는 코트 여자 팬들 중 외모를 떠나도 0.001다 아프리카 생방 보는데 진짜 사람 됨됨이가 된 것 같더라. 결혼하면 레알 부모님이 좋아할 스타일. 그래요. 아 나 너무 상처받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들을 막 하세요. 팬카페에서 그것도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맞아 사람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피곤했을 거야. 답장도 안 오더라고요. 카톡 보냈는데 잘 도착했어? 보냈는데 일이 안 없어졌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좋은 추억이 됐으면 된 거죠. 아니야, 아니야. 차단은 아니야. 차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 카톡한테 그 저 뭐야 은행 모양 그 이제 돈 보내는 거 그거 딱 보냈는데 이제 그게 그걸로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내가 차단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확인 안 했어요. 굳이 차단하지 않았을 거야. 이인 성격에. 가기 전에 그래도 오늘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저는 확인 안 했어요. 아, 20만원 받아야겠다. 20만원 제가 아직 안 받았네요. 생각해보니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인이가 보내준 20만원 바로 받아줄게요. 받기 누를게요. 진짜로. 네, 받기 누르겠습니다. 받기를 눌렀습니다. 받기 완료가 떠버렸네요. 헤헤헤. 이제 이잉이의 20만 원은 허숭이 한 명 더 달고 했노. 제 돈이에요. 헤헤헤. 희애야 시청자들 모쏠 빙고판으로 혼내주자. 예? 나는 뭘 그럼 받아도 인정이지. 예? 오자마자 오늘도 욕 먹고 있네. 안녕 형, 오늘도 오자마자 욕. 아니 나 억울하네. 아이 시월 이잉이가 나 쓰라고 보내준 돈인데 왜 제가 이 돈을 먹으면 안 되나요? 네? 네? 왜 제가 이 돈을 먹으면 안 되죠? 안 받는다고 했잖아. 와, 이런 여자애가 없다면서 절대 안 받는다고 하더니 헤어지니까 받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내 편은 한 명도 없는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입 벌국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은님? 타은님? 타은님 고마워요. 7324님 활동정지? 활동정지 당했어? 뭐 뭘로? 뭘로 활동정지 당했는데? 사유가 뭐야? 선넘기 마라. 경가뚱가 애저마냥 지일지일 짜면서 감동 먹었다고 안 받는다 할 때는 언제고 시볼루 아미 비질레. 지난 이들의 여운이 남는다. 예스 월 잭스. 예스. 형아 나도 2000개 쏘면 형 샤워 방송 직관할 수 있는 거야? 사귀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인데 어? 못 사귀네? 지벌 받아야겠네? 절대 안 받는다더니 고백 받고 차이자 이젠 받는 거야 형? 아 정치글 썼어? 정치글 대박 안함. 아 그래? 야 쟤 좀 풀어줘라 랄프야. 아니 뭐야 문워크를 하면서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 문워크 하면서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 두구리형 따 결혼은 할까? 따 뚱뚱 따 뚱 따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들아. 이게 뭐야? 뚱뚱따 뚱뚱
따 둥둥 따 둥둥 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아이 뭐야 이 씨발 병터 걸어지 병신 같애. 진짜 이상한 거 존나 잘해 기웃. 뭐야 이 장문은? 뭐야 이 고형 문자는? 포트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마야 문명은? 뭐야 이거? 존나 길다. 뭐라고 한 거야 이 사람? 요약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인이가 괜찮으면 만나라. 그래서 좋겠다 포트야. 길게 써서 미안하다. 100개 쏜다.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저는 여자가 먼저 다가와주지 않으면 저는 못 만나는 찐따입니다. 예. 전 여자에게 절대로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원래 그래요. 여자가 만나자고 애걸복걸 해야 기분이 좋아지는 타입입니다. 아우시이발 광호립 종업배네. 니 연애나 좀 신경 써라 키우키우. 그래도 펜션비는 건졌다. 기분 좋다 코트야. 그치? 네. 목탕님 고맙습니다. 내놓기 부끄러운 우리 형. 뭐 일어나면은 연락하겠죠 저한테. 차 마셔요 차. 이게 오늘 무슨 차예요? 이거 솔직히 바이크 개 피곤해서 계속 찰 듯. 예,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원래 텐덤 하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엄마 태웠을 때 그렇게 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먼 곳을 가지 않았으니까. 가봤자 한 16km. 와, 근데 왕복 한 100km를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예. 이게 뒤에 사람 태우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네. 몸에 긴장도 빡 들어가고 힘도 빡 들어가서 평소 바이크 타는 거에 비해서 바이크가 확실히 더 무게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우 쉽지 않았어요. 배에 힘 줬냐고? 무슨 배를 힘을 줘? 미녀와 야수도 아니고 120과 체중 애저인데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게 지읒 같더라. 세뇌당했나 싶어. 아 그래도 잘 어울렸어? 이인이랑? 랄프야 풀어줘. 어 무조건 풀어줄게. 닉님 알려줘요. 풀죠. 바로 풉니다.
맞아. 이제 태우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제 그 로망이. 여자친구를 만약에 사귀고 있으면은 여자친구한테 바이크를 입문시킬 거고요. 그게 아니고 미리 바이크를 타고 있는 여자라면 정말 환영이죠. 저희 이상형은 이제 바이크 타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예, 같이 타는 것보다는 같이 다니는 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바이크 사달라면 사줄 거냐고? 내가 왜? 야, 아무리 뭐 솔직히 결혼기념일이라면 내가 바이크 리터급으로 하나 사주겠지만은 아예 헤어질 가능성이 부부가 훨씬 부부보다 훨씬 더 큰 커플이 부부는 헤어질 가능성이 크게 없잖아. 커플인 상태에서 바이크를 몇백만 원어치를 사준다? 혹은 리터급 바이크 천만 원 넘어가는 바이크를 사준다? 그럼 개호구 병신 아닙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예. 네. 뭐 채팅창에 스윗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취미를 같이 즐기고 싶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싫으면 많은 거지 뭐 그걸 갖다가 내가 바이크 사줘가면서 태우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바이크 타는 여자 소개시켜줄까 형? 아 진짜로? 나 그럼 너무 좋지. 아 청계 충전했구나. 고맙다 태연아. 너무 좋다 이건 시청료야 형. 어 고마워 태연아. 합방 두지우 까고 사귀든 말든 이인이 쭉 내놔. 야 문 좀 열어줘 랄프야. 방송감 지린다. 이인이 소득고 싶네 기웃. 솔직히 이번 여행 방송은 사실은 이인이 와꾸가 다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솔직히 이인이 와꾸가 다 한 거예요. 어 진짜 이쁘더라. 근데 난 진짜 그렇게 실물이 이쁘고 그렇게 쌩얼이 이쁜 여자는 난 처음 봤어. 그 수수하다라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 어. 와꾸 진짜 지렸다고. 김하늘 이응지. 진짜 이뻤어. 진짜 실물이 훨씬 이뻐요. 이쁜데 재미까지 있었다? 그럼 쟤는 회사 생활 안 하지. 아마 BJ 데뷔하지 않았을까? 좀 이쁘면 노잼이어도 되지. 그 이제 뭐 합방도 시작을 했고 게스트 방송도 해봤으니까 합방 게스트 방송 이런 것들 뭐 매달에 뭐 한 두 번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재밌어요 저도. 형님 안녕하세요. 12년차 건빵에 인사 올립니다. 모바일 방송 재밌어요. 고맙다. 12년차 건빵. 아, 할 때랑 수 할 때 지은 이유 느꼈는데 기웃. 오늘은 성재 합창도 할 거예요. 수요일 복귀하면 합방으로 돌아와라. 아 그러네요. 저 내일 쉬네요. 주에서 메달로 바뀌었어. 자신감을 잃었어. 어? 저 내일 가족 행사 있어서 예 가족 행사 그러니까 10시에 다 만나기로 했거든요. 가족들을 우리 가족 뭐 솔직히 랄프랑 흠이랑 해가지고 한 9명이에요. 9명이 소고기집 가면은 벌어지는 일. 이인이의 20만 원이 큰 보탬이 되겠죠? 네. 네, 저 일, 월, 화 쉬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 얼굴도 보고 좀 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좀 하고 우리 누나한테 전화 왔어. 내가 사실 어린이날 때 엄마한테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방송하고 있어갖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엄마 나 미안한데 못 갈 것 같아. 아유 이놈아 다 예약해놨는디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 뭐야 얘기해서 누나가 태훈아 어반 네, 네 이번에는 저 어버이날 때 그
절대로 저 이번에는 약속 저기 뺀치 놓고 그러면 안 된다잉? 왜 왜? 아 나 방송 때문에 너무 피곤해 죽겠었나. 야 그래도 임마 가정의 달이고 가족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모여야 될 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번에는 약속 저 미루고 그러지 말아라잉?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랬어. 제가 저희 가족의 어떻게 보면은 저 그거죠 버팀목 이라고 볼 수 있죠. 여자로서? 당연히 이행이 아니야? 당연히 이행이지. 그리고 하경 얘기는 언제까지 할 거야 너네? 그래요 우리집 우리집 솔직히 뭐 그래요 우리집 돌가루 집안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힘든 가정사를 다 겪고 그나마 혼자서 자수성가한 윤태훈이가 얼마나 가족들은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윤태훈이한테 소고기를 그렇게 다들 얻어먹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내일 가족 행사 가서 소고기 아무지게 쏜다 이 말입니다. 알파 가자. 그때 갔던 그 소고기집이야. 맛있었잖아. 몇 시입니까 형님? 그거? 예. 10시까지야. 10시까지. 아 그 예약 좀 해놓으라 그러던데 누나가? 바로 갑시다. 지금 되나 예약이? 지금 예약 안 될 텐데 몰라. 아무튼 내일 일어나자마자 예약해봐. 아니다. 2시까지야. 생각해보니까. 2시야? 내가 피곤하면 2시까지 간다 그랬거든? 2시까지 예약해놔. 왜 뿜빠이 안 하냐고? 아유 누나는 사정이 어렵지. 애 둘 키우고 거기다가 재혼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 누나도. 씨발 누나도 혼자 살면은 떳떳하게 멋들어지게 살겠지. 자식이 애가 두 명 딸렸다. 그리고 애들 이제 한창 동들어갈 때야. 내후년이면 이제 애들 중학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누나한테 밥 사라? 이거는 진짜 매정한 얘기지. 안 그래도 얘기하더라고. 저 뭐야 그 성현이거든. 성현이 조카 이름이 성현이가 그러더라고. 삼촌 오늘 삼촌 매니저님들도 같이 오세요 그런가. 아 내일 오세요 했어. 익십했어 당당하게. 왜 말 걸지? 피곤한데. 그래서 답장 안 했어요. 아 성현이가 너한테도 카톡해? 뭐라 그러대? 심심해. 애정이 이제 플러스 친구로 자리 바로 잡아놓고 진행 빠르다. 야야 라이프야. 예? 너는 그래 답장해줘야 될까? 근데 뭐라고 왔는데? 그때 뭐라? 엄청 옛날에 왔었어요. 아 그래? 엄청 옛날에. 아. 성현이 좀 무서워 얘들아. 그때 조카가 얼마나 무섭냐면 광기 지려. 와 한번 대답해 줬더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또 있어. 뒤에 귀신이 있다 생각하고 아주
저 처음으로 닭살 돋았어요 방송하면서. 예. 진짜 이게 뭐노? 진짜 이게 뭐노? 예. 서커스 원숭이도 그렇게는 안 해. 와, 늑대 마돌 말이 없다. 와, 성현이 엄마 진짜. 성현이 엄마 이게 우리 삼촌이야? 성현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줄게. 할머니 티라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 뭐하노? 어? 천 개? 와, 태연이 뭐냐? 야, 천 개 쐈어? 오우, 야, 뭐, 나 진짜, 야, 너 카페 팔정 먹고, 정말, 한 번 더 줘야겠네. 고맙네. 고마워. 야, 천 개, 천 한 개. 이거 귀하다. 헤헤. 조만간 보자. 그래 그래 카톡 씹어서 미안해.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 엑스프레스 마신 채팅창 꺼주세요. 저게 사일런트 일 아니고. 성현아 너네 삼촌이 좀 그래. 미안하다. 그만 보채거라. 그만 보채거라. 조카가 삼촌 이모 저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좋아하는 거냐고. 잘 사주니까 잘 사주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겠어. 엄마 아버지는 엄청 칼이거든. 안 된다 그랬지? 보채지 말라 그랬지? 딱 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약간 그런 캐릭터야. 아 뭐 하나 사주면 되지. 야 성현아 그럼 뭐 갖고 싶은데 그런 거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아, 단기통 개새끼들 정말. 와우, 징그럽다 아주 그냥. 존나 시끄러워. 엄마가 못하게 하는 거.
스위치에 돈 쓰다가 근첩들 못 견디게 써서 앞으로 형한테 다 때려박을 때. 왜? 근첩이면은 뭐 루리앱 이런 거 하다가 뭐 거기다가 너 커뮤니티 활동하고 스위치로 게임하면서 커뮤니티 활동했는데 거기서 너 고르시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너가 지금 빡이 쳤구나. 스위치에 근데 뭐 할만한 게임 있냐? 그나마 짱구 최근에 나온 거 뭐 그거는 좀 할만해 보이더만. 그거 누나랑 조카랑 짜고 치는 거야. 어떻게 아냐고? 내가 누나랑 조카한테 그렇게 당했거든. 아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삼촌 자라 밥 줘도 돼요? 잠깐만. 트위치는 100만원이 터지면 시청자 나눔 이벤트 한다고? 안 하면은 X된다고? 뭔 소리야 그게? 거짓말. 100만원 후원 터지면 그걸 나눠야 된다고 시청자랑? 개소리야. 말도 안 돼. 아니래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100만원 터졌는데 야 100만원 터졌네 뽀찌 좀 줘봐 이런 시청자가 어딨어. 안 뿌리면 진짜 은퇴한다니까 덜덜덜. 말 같지 않아. 아휴 씨발 거짓속을 줘 안고 에이 말도 안 돼. 트위치에서 그렇게 방송한 사람이 어딨어. 말이 안 되지. 야 조카가 성이 어떻게 윤씨일 수 있냐 감타거나. 야 보던 스트리머 새끼. 아 너가 그러니까 너 좀 흑화돼갖고 나한테 갈아탄 거구나. 왜? 트위치에 너가 어떤 사람을 보는지는 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은 많은 눈과 귀가 있으니까. 트위치에서 배신감 들었다는 거지 어떤 스트리머한테. 졸라 잘나가는 대기업 방송 봤나보다. 누가 윤씨네 기우 문어숲의 대가리 니은. 애초에 내가 좋아하는 BJ를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생판 모르는 청자한테 왜 나눠줘야 함? 어... 버티버는 아니라고? 이야 조카 성이 윤씨. 이야 너 잔정 곧바로다. 이야 그니까 감성 타는 광우라는 애가 네 조카 이름 뭐야? 윤씨야? 이런데 윤성현이야? 이런 물어보네. 아니지 어떻게 동성 동본 이거 깨지긴 했는데 그럴 리가 없... 타은아 그러면은 너는 저 뭐야 트위치를 원래 주로 보던 메인스트림 방송이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너가 배신감이 들었다라는 건데 나 좀 궁금해서 그래. 약간 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후원을 했는데 그 10,000원씩 받고 이런 저 트위치 스트리머가 네 고맙습니다 오늘 게임할게요.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이거고요. 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어? 이게 말이 돼? 그 사람 진짜 돈 많은 사람인가 본데? 유튜브 개잘 되냐? 채팅으로 해봐 채팅으로. 페이커 얘기 같다고? 당연하지 페이커 정도면은 씨발 솔직히 아니 페이커군 후원 받으면은 네 고맙습니다 하고 입국다 게임에도 몇만 명씩 봐주잖아. 페이커 아니네요. 10만원 고마워 태은아 이렇게 하고 만다고? 아 알았다 여자 스트리머지? 알 것 같아. 25만 명? 바로 사장님.
대기업이네. 먹이업이네, 먹이업. 그래서 네가 빈도 나갔구나. 야, 근데 님 요즘 페이커도 감사합니다. 는함. 근데 내가 얘기할게. 근데 그게 있어. 내가 뭐 솔직히 네가 내 말이 회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같은 동종업계 뭐 실드 칠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각각 방송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10만 원을 받고 아이고 누구님 이렇게 아양 떨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사람의 심리는 그냥 내가 나는 공급자로서 너네들한테 방송을 공급해 줄 것이고 이걸 보면서 너네가 시청료 쪽으로 쏘고 싶으면 쏴라. 안 쏴도 다만 나는 똑같아. 10만 원을 쏘는 시청자건 한 개도 안 쏘는 시청자건 난 다 똑같이 대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한 거지 그 사람은. 근데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할 그건 없는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면 내가 예전에 그랬거든. 근데 진짜 너무 안 쏘니까 보상 심리가 작용되더라고. 뭐 걔 줬도 내 방송보다 재미도 없고 재미대가리도 없고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 어떤 부분도 내가 봤을 때 이건 내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야. 객관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그 방송이나 내 방송을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방송은 내 방송이 훨씬 재밌다고 생각해. 훨씬 더 다채롭고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송이 훨씬 더 많이 터지는 거야. 그때 막 현타가 존나 오더라고. 그러니까 난 좀 스타일 바꿨지. 최대한 시청자들한테 별풍선 받았으면 고마워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겠다. 방송 타는 광우는 잘가. 그타코 비윙 실련. 콧도 잘가. 일이 들어주고 있네. 뿌락쥐도 잘가.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좀 바꾸고 나서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터지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 가오잡지 말걸. 그 생각을 했어. 가오잡지 말걸. 방송하면서 내가 가오를 왜 잡았을까? 왜 내가 가오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태훈이는 100개야 빼고는 지금도 그런데 베이커급이었다면 아우 어우 레전드 찍었지. 야 나 별풍선 리액션 존나 후회해. 나 자본주의 맛 좀 찾아라. 고맙다. 나 이 정도면 아직도 후회해. 심지어 남자 종겸 스트리머인. 여자 스트리머도 아니고 남자 종겸 스트리머인데 그렇다고 누군지 알 것 같아. 몇 명 없거든. 25만 명 이상이면. 근데 네가 막 많이 쐈다고 해서 그거를 막 너한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오히려 방송하는 사람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채팅도 많이 치고 재밌는 드립도 좀 날려주고 이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지. 지팔 좀비 연기 오스카 후보 고영이 최고다. 진짜. 아무튼 뭐 내 방송에서 저격은 하지 말고 어차피 플랫폼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마음이 좀 안 좋긴 하다. 잘 왔어. 형은 너가 만 원 싸줘도 항상 웃을게. 뽀또 고맙다. 자 이제 레알로다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아이고 뽀따 너무 고맙고 오늘 성지합찬도 할 건데요. 오늘 MC 더 맥스의 그 어디에도 라는 노래입니다.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 이 노래 굉장히 유명하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노래방 차트 순위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이 노래로 이제 고른 이유가 사랑하는 연인이 죽어가는 곁을 지키며 사랑하는 연인이 죽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였냐? 괜찮...
괜찮아? 괜찮아? 죽었어? 정신 차려봐. 앞으로 좀 와.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정신 좀 차려봐. 이야. 그리고 너는 괜찮아? 하나의 콘텐츠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신박한 거 부탁한다. 그리고 어떻게 놉시다, 이 사람! 쓰이! 그래도 제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줄여주는 사람, 가끔씩 서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네. 예, 맥글이거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우, 부끄러워. 그렇구요.